불안이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불안을 못 느끼면 그냥 관성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안 느끼고 살다 보면 이때 경종처럼 막 울리는 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거예요. 개나 고양이도 불안이 있지 않냐. 불안은 이렇게 미래에 관계된 것들이 불안이거든요.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을지. 선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느끼는 게 불안이에요. 키에르 케고르는 자유의 현기증이다. 불안을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어떤 이런 건가인 거죠. 우리 사회가 병리적인 거예요, 불안이. 나의 어떤 존재나 선택 때문에 불안이 오는 것보다는 잘못된 욕망 때문에 불안이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자유의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불안이라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불안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남들이 보면 되게 불행할 것 같은데 그걸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고 뭐 저 정도 일로 저렇게 힘들어하나 싶은데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아, 이 얘기를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는 이제 그걸 한마디로 좀 정신적 면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왜 육체적인 면역력도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다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신적 면역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이제 흡수당하는 거죠. 정신분석과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많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 심리학하고 정신분석이 어떤 관계냐. 간단해요. 심리학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의식을 연구하는 게 심리학이라면 정신분석은 거기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과 행동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행동은 되게 쌀쌀맞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속이는 게 아니라 본인도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좋아하는 감정이었는데 뭔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안 좋게 이게 나오는. 심리학으로 보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이 되게 중요한데 정신분석은 이제 숨은 동기를 찾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더 재밌죠. 나도 잘 모르는 거죠. 내 마음을. 자기가 내 마음을 알면은 뭐 이건 무의식이 아닌 거지. 노래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막 이런 거 있잖아. 사실 나는 나를 잘 알아라고 과신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제 그 질문 던지기 전에 자기를 알고 싶어 할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물론 자기를 알고 싶어 하지. 점도 보고 뭐 오늘의 운세도 보고 뭐 MBTI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이른바 자기 캐릭터를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거고 실제 자기를 안다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내 모습 내지는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내 모습 어쨌든 탐구가 필요해.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기를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다움이라고 이게 믿고 있지만 그게 자기다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되게 직업이 뭐 외향적인 사람 있잖아요. 판매원을 한다든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은 자기가 되게 외향적 성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꾸 불행감을 느끼겠지. 뭔가 일을 할 때 힘들고 몸에 안 맞는 뭔가 옷을 입은 것 같이. 그래서 나다움을 안다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수님은 교수님 스스로를 알고 계신가요? 나를 안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뭔가 그러니까 내 욕망이 뭔가 이렇게 좀 좁혀나가야지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남들이 그걸 되게 좋게 보니까 판검사가 내 적성에 맞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이, 판검사 되면 되게 남들이 우러러보니까 그러면 일단 나는 좀 공부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럼 이게 괜히 내 적성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판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되고 나서 좀 불행해지는 거지.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의 약 3분의 1 정도가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기랑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남들은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영 안 맞죠. 정신적 문제가 생기죠. 뭐 스트레스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스트레스도 있고 사람도 싫어지고 막 이렇게 남들이 보면은 저 정도 조건이면 되게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집중하는 욕망이 한정돼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딱 세 가지 정도 제 기준에는 욕망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굉장히 물질적 욕망이 강해요. 뭐 이렇게 좋은 차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 영끌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물질화된 것을 되게 욕망에 어떤 실체처럼 이렇게 막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게 인정에 대한 욕망이 강해요. 남들한테 내 존재감을 이렇게 인정받거나 아니면 또 내 직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나르시시즘적인 욕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병적인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이런 욕망이죠. 예를 들어 사랑을 할 때도 남을 진정으로 사랑을 못하고 우리 커플이 얼마나 어울리고 막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이런 걸 막 먼저 신경 쓰다 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르시시즘이거든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내 모습에 빠지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건 일반적인 심리인데 권력자나 자기가 되게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뭐 돈이 많겠죠. 그럼 이제 예쁜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 과시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살 정도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일단 상대를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자기 장식품처럼 트로피처럼 트로피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럼 그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초인도 부부가 되게 쉽지. 근데 본인은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 너는 나를 만나서 이렇게 남들한테 좋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냐. 근데 정말 사랑이라는 게 남들한테 이렇게 보기가 좋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강공주같이 바보 온다라고 결혼한다면 왜 바보랑 결혼하냐. 바보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지. 근데 갈수록 물질화된 욕망이 강한 사회에서는 그리고 이제 남들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 인정사회에서는 그런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나의 고유한 뭔가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걸 많이 쫓아다니는 거죠. 그걸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파톨로지,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병. 그게 이제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이랑 어원 자체가 이렇게 샘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이미지에 되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이 심하면 이제 연기성 성격 장애라고 그러는데 마치 자기가 주연 배우인 것처럼 이렇게 연출된 모습을 보이는 거지. 실제 자기 성격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아마 이 대목에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마치 배우가 된 듯이. 욕망 자체를 우리가 되게 부정적인 단어로 쓰잖아요. 그 이제 욕망을 이렇게 좀 전형적으로 이해해서 그래. 욕망 그럼 막 돈 이렇게 딱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욕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은 의지라고 볼 수 있어.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욕망이란 말이야.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 사는 거지. 의지가 없고 삶의 목표가 없으면 그냥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욕망은 철학자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게 욕망 때문인데 그 욕망이 자꾸 변질되는 거죠. 사회 때문에. 법학과에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부모님의 욕망이었던 거죠. 남의 욕망을 내 욕망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크 라캉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욕망 같은데 이미 타자가 욕망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욕망을 갖고 나는 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일종의 사회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이상들이 있어요. 돈도 그 이상 중에 하나예요. 일종의 물질화된 욕망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했을 때 나로부터 오는 것 같지만 사회가 이렇게 그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면은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처럼. 그래서 뭐 중산층이면 자가용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뭐 아파트에 살아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그게 이제 표준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욕망이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미 타자의 욕망인 거죠. 점점 순수 욕망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경계가 모호해요. 내 욕망이 어디까지고 타자 욕망이 어디까지인지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렇게 야 너는 뭐 이렇게 살면 좋겠다. 너 공부 잘하니까 뭐 의사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의사도 진짜 자기 적성에 맞아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기 전에 이미 사회가 자꾸 롤모델을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롤모델을 요즘은 되게 세련되게 제시해요. 어떻게 제시하냐면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죠. 일종의 뭐 멘토. 아니면 닮고 싶어 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그게 심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막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었는데. 그러다 보면 위인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위인처럼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나답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교육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거 뜻이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예를 들어 아무나 아인슈타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내 순수한 내 욕망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방법 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왜 순수 욕망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구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르니까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거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욕망을 찾아야지 종교적인 신념이나 윤리적인 어떤 덕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행복해지는 게 제1의 목적인 거고 그럼 이제 나한테 행복한 걸 찾아야 되는 거죠. 돈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은 그걸 추구하면 돼요. 그거는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한 그 자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얘기했는데 돈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희생해야 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도 내야 되고 사람 관계도 희생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감내하면서도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로지 돈만 벌 목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희생하는 게 많고 희생하는 게 많다 보면 나중에 이제 불행감을 어느 순간에 느끼게 되겠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럼 이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욕망으로 인한 불안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현대인들은 또 불안장애도 많이 겪어요. 일단 중요한 게 불안과 불안장애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불안장애라는 건 말이 지시하듯이 약간 병적인 거예요. 가장 흔한 게 광장공포증 같은 거. 폐쇄공포증. 이거는 이제 불안장애라고 해서 치료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불안 자체는 그런 건 아니에요. 불안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거예요. 물론 개나 고양이도 불안이 있지 않냐. 그런데 이제 이건 불안보다는 스트레스라든지 압박감 같은 걸 느끼긴 해도 불안은 이렇게 미래에 관계된 것들이 불안이거든요.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나를 좋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느끼는 게 불안이에요. 예를 들어 유명한 실존주의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자유의 현기증이다. 불안을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어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어떤 이런 건가인 거죠. 그만큼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자유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을 때는 선택하기 쉬운데 한 100가지를 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불안에 빠져요. 아,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왜냐면 이제 손해 감정이 생기거든요. 이 길을 가는데 저쪽도 아깝고 저 길을 가자니 또 여기가 아깝고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선택이 많으면 힘드니까 막 운에 맡기거나 추천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선택을 피하는 행위죠. 자유의 현기증이라는 멋있는 말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지만 현대인들은 이 불안 때문에 또 너무 힘들어하기도 해요.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의 특징.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사회가 병리적인 거예요, 불안이. 나의 어떤 존재나 선택 때문에 불안이 오는 것보다는 잘못된 욕망 때문에 불안이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불안은 어떤 신호 역할도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할 때 느끼는 감정이 불안이란 말이에요. 불안이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불안을 못 느끼면 그냥 관성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러다 보면 이게 그냥 자고 일어나서 일터에 갔다가 저녁에 와서 또 자고 날마다 루틴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루틴에 이제 삶의 의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삶에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쟁적이고 성과적인 사회예요.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자기 개발이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자기 착취예요. 자기 착취를 계속하다 보니까 거기서 내 존재가 이렇게 고갈되는 느낌이 들 때 이때 느껴지는 피로감이 바로 불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은 이게 내가 아프다는 얘기도 되지만 뭔가 이렇게 바로잡으라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있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는 나쁜 건 아니에요. 마치 이제 백신을 맞으면 좀 며칠 고생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면역력이 생기듯이 우리가 이제 자유의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불안이라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불안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공황장애 앓고 있다는 맞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가 좀 일반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개인을 묶어주는 유대관계가 되게 강했어요.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근데 점점 이제 이것이 해체가 되면서 혼자서 이렇게 마주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뭐, 독신가구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혼밥, 혼술 이런 문화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다 보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선택을 떠넘길 수 있었던 부분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죠. 뭐 단적으로 뭐, 저녁을 먹는데 내가 이제 스스로 고민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이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점차로 이제 그 불안이 어떤 소외감이나 고독감처럼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것들도 이렇게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개인 혼자 이 불안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했지만 불안을 없애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불안이 없는 것은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불안에 잡아먹히면 안 되는 거죠. 불안이 너무 커져서 막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게 이제 이른바 불안장애로 나타나는 거고 적당한 불안은 상당히 나한테 좋은 거예요. 개인화된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불안이 조금 더 심해지는 건데 또 사람들이랑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더 혼자 있고 싶어요. 카페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왜 카페 와서 공부할까? 자기 방에서 하지.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남의 간섭을 받기 싫고 혼자 있고 싶지만 또 완전히 혼자만 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런 절충적인 심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너무 이렇게 가까이 주변 사람들하고 있게 되다 보면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위협을 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가족들하고 너무 관계가 친밀해 봐요. 한편으로는 나를 보호해 주지만 간섭이 심하잖아요. 너 오늘 어디 나가냐? 누구 만나냐?
이게 내 존재를 되게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프로이드가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고슴도치 비유를 들었어요. 고슴도치가 추워가지고 서로 몸을 덮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찌르는 거죠. 근데 또 너무 떨어지면 추우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걸 배웠는데 우리도 서로 적당한 거리를 이렇게 긴장감 있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불안은 과잉을 해소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오기도 했었는데 종교도 사실은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개인의 구원을 위한 거거든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가 갈수록 현대사회에서 역할을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그 제도화되는 것도 큰 거죠.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뭐 교회나 사찰,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의식들,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기 위한 어떤 보면 이렇게 멤버십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진짜 종교의 본래 목적은 일종의 위로와 자기 성찰이거든요. 점차로 이제 그런 역할을 못 해나가는 거는 어떤 조직이나 사회의 제도들은 만들어지면 이게 그것이 자기를 이렇게 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단 말이죠. 군대는 군대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종교라는 거를 이렇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고착화 시키다 보면 그 종교가 개인을 구원을 못하는 거죠. 정신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스스로 불안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전문적인 의료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거는 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기질적인 우울증은 제거하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생길 때는 이 우울이 왜 생기는지를 자기가 좀 돌아봐야 되는데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자기를 잘 돌아보려고 하지 않은 거죠. 일단 이 상태가 싫은 거죠. 그럼 가서 그냥 약을 처방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너무 쉽게 이제 전문가들한테 의지를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좀 일상적인 그 문제들 있잖아요. 강박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그 원인을 알면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능동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를 만나면 그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자기는 자기 문제를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서 전문가한테 해결을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인생을 좀 남한테 맡기는 거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죠. 어떻게 그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 불안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그 로고세라피를 창시한 빅터 그 프랭클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삶의 의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의미들이 있으면 그 의미에 수반되는 여러 고통이나 이런 거는 좀 잘 감내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뭐 너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냐면 사람은 각자 다 자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그 느끼는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남들이 보면 되게 불행할 것 같은데 그걸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고 뭐 저 정도 일로 저렇게 힘들어하나 싶은데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이렇게 성찰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성찰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이렇게 내 문제가 뭘까 이러다가는 정신적 그 문제에 빠지기가 쉽고 책도 보고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간단한 자기 메모장입니다. 일기 쓰는 거 말고 일기는 너무 이제 큰일이고 예를 들어 뭐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좀 기분이 어땠다 그런 게 있으면 메모를 남기다 보면 그걸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 기분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그걸 다시 보면 아 진짜 왜 기분이 이랬을까?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메모하기를 많이 권장하는 편이에요. 남들보다 특별히 더 불안을 느끼는 예민한 사람들의 특성이 좀 있을까요?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이것도. 근데 일단 자기애가 너무 강하든지 병리적으로 아까 나르시시즘을 얘기했잖아요. 그렇든지 아니면 자기를 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아, 이 얘기를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면 아무리 이렇게 자존감이 큰 사람들도 점점 소위 말해서 주눅이 든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한마디로 좀 정신적 면역력이라고 생각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왜 육체적인 면역력도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다 이겨내는 사람이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신적 면역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그걸 이겨내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그냥 거기 좌절을 하면서 거기 이제 흡수당하는 거죠. 하이데거의 용어라면 세인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아무런 문제도 안 느끼고 살다 보면 이때 경종처럼 막 울리는 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 불안이 울린다는 것은 내 정체성이나 내 욕망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워낙 무뎌지면 그 신호로서 불안도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제 신호가 아니라 안 좋은 불안장애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호로서의 불안을 좀 잘 느끼기 위해서는 결국 똑같은 얘기로 다시 들어왔는데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 과정이나 이 목표가 정말 제대로 된 건지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내 나라고 생각한 게 나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자각을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이제 나를 만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는 하다못해 이렇게 그 금욕주의자들도 오래 살아요. 되게 불행하게 살 것 같은데 오래 살고 오래 산다는 얘기는 행복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찰을 하는 게 장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장수의 비결, 철학하기. 그렇죠.